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소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10월 말째 주 종교개혁 주일날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병찬 목사님은 페이스북으로 매일 이렇게 안부를 서로 묻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님이 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소개한다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바다 처음부터 끝까지 12시간 날아가서 거기서 다시 비행기 2시간 반을 타고 날아가면 미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 콜로라도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높은 꼭대기가 로키산인데, 로키산 중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가 바이스빅이라는 곳이 있는데, 얼마나 높으냐면 4,303m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제일 높은 백두산하고 한라산하고 합쳐도 더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전기밥솥 밥이 잘안 되고, 처음 오는 사람은 코피도 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좋은 스키장이 있고, 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공군사관학교가 거기 있고, 미국 올림픽 위원회가 거기 있고, 또 김연아 아시죠? 아이스케이트, 그다음 미셸 캉다그 아이스케이트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인데, 거기 와서 전지훈련 받았는데, 김연아가 우리 딸아이보다도 나이가 한두살 정도 적은가 그러는데, 그때 같이 스케이트를 저도 그때 같이 타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그때 미국의 챔피언십을 가진 잘 타는 친구인데, 우리 데니 오빠 하면서 김연아가 따라다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 여러분들 산소만 가지시되 미국 콜로라도 한번 오시는 산소만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잠시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남의 집에 처음 딱 가면은, 아, 이 집에 냄새가 참 좋다. 아, 이 집에 꽃병이 아름답구나. 소파가 색깔이 괜찮아. 느끼듯이 여러분들은 매일 와서 모르나, 저는 처음 와서 오늘 느꼈는데, 첫째 놀라운 것은 우리 목사님이 예배 전에 찬송가를 몇곡 부르고, 또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성경을 이렇게 통독한다는 건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또 목사님 찬송 부르면서 뭘 자꾸 손을 이래요. 보니까 찬송가를 넘기느라고, 여기 장로님이 박장로님 하시지만 이때는 또 넘기느라고 탁 박수치면서 탁 넘기고, 야, 이게 세계적인 특허감입니다. 예, 우리 오늘 같이 오신 이영진 목사님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대단히 놀랍습니다. 교회다 깔끔하고, 또 주보를 보니까 여기 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거는 광고나에 오늘 강사가 누구라 소개 안 해놓은 거는 좀 섭섭하지만은, 하여튼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목회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얼마나 완벽하게 낳았습니까? 딸 하나, 아들 둘. 예? 또 요한이를 주신 것 하나님의 솜씨라 해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솜씨 하솜이라 짓고, 그리고 또 하솜이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서 이름을 찬양이라고 지었고, 참 이름도 잘 짓고 대단해요. 또 북치고 장구 친다고 사모님이 또 피아노하고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뭐두 분은 대단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제가 페이스북에 보면은 참 열심히 사신다. 참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신다. 특히 성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신다. 아, 저러니까 이 농촌교회가 되는구나. 이 교회의 설립, 이 교회를, 교회당을 세운 초대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이후에 우리 구소교회 영광의 시대, 정말 소망의 나래를 펴는 이 시대가
지금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에리프롬이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산다.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극단적 선택 자살까지 합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친구 따라 뭐 어디 가자 그래 갔더니 큰 도리에서 누군가가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라의 최고 높은 분이 얼마나 절망하고 소망이 없으며 다 끊어졌으며 저 바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던졌을까?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가야 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장로님은 원래 이제 봄비가 내리니 감나무 순이 펴서 감이 주렁주렁 자달려서 가을에 상주 꽃감 특허 1호품을 만들어내는 소망, 그 소망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우리 손자 잘 키워서 앞으로 명문 가문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 소망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당뇨가 심한데 어떻든 간에 내가 탄수화물 줄이고 열심히 하루에 만 보씩 걸어서 당뇨가 딱 빠지고, 우리 연세 많은 분은 아이고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7년 8년 아프다가 죽느니 하나님께 건강원 가지다가 99, 88, 234, 99세까지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죽다가 천국 가는 소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산 소망일까요? 그것이 산 소망일까요? 저도 자식이 3명이고 손자가 5명인데 오늘 아침에 2시에 제가 이제 시차가 안 맞고 밤에 잠에 2시에 일어나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2시에 일어나서 우리 아들한테 영상으로 또 전화를 했었습니다. 아들아, 어제 아빠가 어디 간지 아니? 네 동생 금민이 초등학교 하고 네가 농구를 좋아해서 경북 공업고등학교 농구장에 제가 가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봐라. 네가 지금 고등학교 때 여기서 농구했던 기억나? 아빠 기억나? 나한테 보내줘. 우리 아들은 그 베일러 대학교라고 미국에서 최고 농구를 제일 잘하는 학교에 지금 있습니다. 농구선수는 아니고요. 그 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는데 아, 아빠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시집 좋은 데 가고 아빠 닮아서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주고 또 저들 은사대로 잘 살아가면 좋겠고 우리 손자 손녀들 있는데 얘들이 잘 커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큰 일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다 있죠? 아멘. 이것이 산 소망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이겠죠. 소망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소망, 희망, 소원은 그 뉘앙스가 다르지만 오늘 그냥 소망이라 hope, dream 혹은 나의 바람 이렇게 통일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어떤 분은 돈이에요, 돈. 나도 막 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맞더라도 돈벼락 한번 맞으면 좋겠다고. 예? 복권, 뭐 시군을 미국에는 복권 한번 사면요 뭐 상상을 초월할 돈입니다. 파워볼이 그래서요. 상상을 초월한 돈입니다. 막 그 돈 있으면 이 상주 군을 한 10개는 사고 남을걸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 당첨되기를 소망합니까? 예, 뭐 당첨돼서 좋은 일 가지면 좋겠지만 놀랍습니다. 돈벼락 맞게 돼서 돈벼락 맞은 사람들 통계를 조사해보니 다 알거지 되고 다 마약사범 되고 100% 거의 여러분들 마지막에 전부 다 탕진하고 감옥 속하고 이혼하고 엉망진창 되었습니다. 돈벼락이 소망일까요?
진정한 산소망일까요? 자, 권력 봅시다. 권력. 나는 어떻게든 간에 동장에서부터 전진 상주 군수 전진 경북도지사 이건 도지사 아시죠? 잘합니다. 이건도 아들도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와대로. 근데 웬 말입니까? 부엉이 바위는 왜 뛰어내려요? 권력이 어떻습니까? 권력이 진정한 우리의 산소망일까요? 여러분들 미모 이쁜 거 여자들은 그냥 어떤든 할렐루야 눈썹 바르고 이거 이뻐하고 최고 좋은 뭐 파운데이션 바르고 세계적인 미모 존 F. 케네디의 여인이라 생각했던 마릴린 모노 그 여자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세계의 미모지만 크레오파트라 모르면 크레파스라 생각하세요. 크레파스 어떤 여자입니까? 세계적인 미모 어떤 여자입니까?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명예 야 명예 그 이름도 좋든 어떤 나쁘든 그 이름도 산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잠시 있는 명예입니다. 여러분 건강 야 건강 신바람 건강했던 황수만 박사도 신바람 못 나오게 그냥 죽은 바람 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분 나의 교대 선배예요. 나와 친했어요. 예? 신바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산소망 여러분 지금 내가 추구하는 내 소망 우리 자자손손을 추구하는 그 소망들도 일시적인 소망이거나 죽은 소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은 일시적이거나 죽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 삼습니다. 자 어떤 우리 목사님 소망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 하면 지어보고 싶다. 여러분 5,000평에 4,300평 교회 작아요 커요? 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조금 큽니다. 예? 예? 카페만 해도 250명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교육관만 해도 1,000평이에요. 본당이 2,200석이에요. 개인 앉는 영화관이 1,200석이에요. 국제기관 체육관이 있습니다. 본당 예배당은 2,200석입니다. 커요 적어요? 목사님들은 그게 소망인데 그게 소망 아닙니다. 목사님 좀 교회 부흥되면 이제 노회장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정한 소망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제가 후배들한테 야 어쨌든 간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진실한 목회를 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지. 세상적인 그런 거 다 해보니 딴 사람은 말 못해요. 해보니 헛되고 헛되다. 죽은 소망이고 일시적인 소망이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이 땅에 있는 소망은 비유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오늘 장모님 목소리도 참 기도하는데 좋고 이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오늘 설교할 걸 미리 컨닝을 하셨는지 보시고 소망 기도하시고 저런 분이 훌륭한 분이 기도도 너무 시간이 맞아. 우리 장모님 한 번은 저 의성에 있는 그 장로님이었는데 성경을 많이 외워 성경을 20절씩 외우는 거예요. 그 장로님 공중기도는 3분만 짧으시록 좋고 개인기도는 길수록 좋고 공중기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어떤 날 장로님 길게 하면 내 마이크 뺏어 봅니다. 하도 길게 하길래 내가 마이크 딱 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뭐 성경문도 자꾸 외우니까 근데 오늘 멋있어. 근데 아까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여러분 땅의 것은 썩습니다. 원래 고구마 농사 잘 짓는데 고구마 썩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해서 잘 먹어도 썩습니다. 그거야 돈 주고 가둬요. 아들이 또 아빠 내 사 미천 대달라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 땅의 것은 썩고 더럽혀지고 새합니다. 땅의 소망은 일시적입니다. 땅의 소망은 육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산소망은 어떤 사목입니까? 하늘의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경의 3절에 보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부활 가운데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 오는 산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S대 하버드대학교 없어요. 박사 없어요. 여기에 큰 교회 목사 없어요. 총회장 없어요.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 부활하심의 은총을 입고 하늘에 거듭난 사람으로 중생된 사람만이 갖게 되어지는 산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갑바도기니아 아시아 비두기니아 흩어진 나그네. 저는 여기 다녀왔습니다. 카타콤이 카타콤. 카타콤 신앙생활을 할 때 핍박에서 로마 병정에 피해서 깊은 땅속에서 여러분 숨어서 살면서 낮에 로마군이 있는가 보면서 살짝 나왔다가 숨쉬고 들어가고 그 안에 여러분 그들의 화장실, 그들의 침실, 그들의 여러분들 무덤까지 다 있는 카타콤. 야, 그 갔다 오는 저는요 이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지 힘들었고요. 이 한번 도는데 이 허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야, 이곳에 옛날에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살았구나. 언제 로마 병정에서 숨겨당할지 모르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안 됐대. 마음 아프대. 이렇게 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프레이즈 더 로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지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여러분 사형장에 가서 이슬이 될지 모르고 언제 여러분 죽창에 찔리고 언제 사자발이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 됐대 위로한대 하는 게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위기 속에 있는 그것 하나님께 찬송한다.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지만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여러분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하여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마귀의 자녀 혹은 중생치 못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은 나눠주는데 천국 갈 사람들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 저는 후배 목사 언젠가 또 이제 저 서울에 와서 목사님들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 소망이 큰 교회고 산에 많이 주고 좋은 차 타고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면서 골짜기 갈지라도 가시발이 갈지라도 농촌교회 어촌교회 할지라도 한 명의 영혼을 두고라도 하나님의 신령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실 그 하늘의 영광과 상도를 바라보는 것이 산 소망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도. 요즘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또 내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전부 다 노후대책이에요. 노후대책.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후대책을 위해서 자식을 놓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옛날 같으면 제사 상의를 한번 받아보려고 자식 안 키웁니까? 종갓집 자손 막 이렇게 키우는데 소용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은 퇴직해갖고 하나도 자녀 안 줬는데 자녀들 퇴직금 몽땅 미쳐 주었다가 쫄딱 망한 사람 많다 그래요. 네? 뭐 자식은 약하니까 아빠를 뭐 계획적으로 빼갔겠습니까? 그런 놈도 있겠지만 호로도 할 수도 있지만은 다 잘 하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식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서 키우고 교육하고 출가하면 끝! 알겠습니까? 끝! 장가 보내는 거 취직 보는 거 난 다음에 아이들 자녀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님 떠나면은 끝이에요. 부모님 의존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의 진정한 삶의 원리는 성경에 있고 하나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산소망의 기초가 뭐냐? 산소망의 근거가 뭐냐? 집을 지을 때 밑에 기초를 쌓듯이 산소망의 기초는 말씀드린 바대로 2절에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주님심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의 근거로 주님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되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장차 우리도 부활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뭐 1년에 한 거의 50번 내지 가점적으로 100번 이상 장례식 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난 어떤 데 장의사인 줄 알았어요.
며칠 전에도 여기 우리 을로 장로님 김천에 가셨는데 제가 12월 달에 부임했는데 영하 17도 내려가는데 장내가 거의 17건 연속으로 나는데 그때 그 장로님 부인께서도 돌아가 너무 아픈데 우리 장로님이나 제가 장가 가려도 안 가시고 혼자 그렇게 지금 80살인데 묵묵히 사시는데 가다가 목사님 이 교회가 제가 새벽기도 나가는 게 집에 가까운데 아 내가 마음이 충격을 받아 그래도 여전히 새벽기도 하고 그 보수신앙 우리 칼빈주의 신앙 가지고 갔구나 자녀들 볼 때 위태위태하게 할 줄 알았는데 자녀들 다 건강해갖고 대구에 있는 자녀도 내가 왔다가 부르고 또 사위도 부르고 사위가 또 핏대장로 되고 47살인데 그 교회에 벌써 혜진아 그랬는데 목사님 이 혜진이가 지금 권사 취임합니다 그래 아이고 권사님 하고 이랬다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이 땅의 슬픔 고난도 잠시고 주님 앞에 선 부활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세월 눈물 흘리고 아픔에 그 아픔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 그날 더 데이 그날 더 프레이스 그 천국 바라보고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산소망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병찬이 목사님이고 요한아 요한이 이름 참 이쁘다. 우리 아들도 요한이라 그러는데 예. 요한이 중학교 1학년입니까? 중학교 2학년입니까? 요한아, 제가 영어로 ALL, ORIGE가 ALL. ALL 여러분, ALL 알죠? ALL 무슨 뜻입니까? 예? 네, 저 귀가 약간. ALL이 뭐죠? ALL인데 뜻이 뭐예요? 뭐든지 모든 것. ALL이 모든 겁니다. ALL이 ALL. 우리 몰라도 천국 갑니다. 예? 예. All 따라합시다. All. All. Christ. Christ. Is. All. 따라합시다. Jesus. Jesus. Is. Jesus. All. All. 우리 병찬이 다솜이 우리 찬송이 예? 찬영이 또 우리 모든 분들 Jesus is all이라는 말을 미국에서 왔는데 영어 써먹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Jesus is all이란 말은 골로새서의 핵심 말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인데 성경 66권을 딱 짜면은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따라하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전부다. 그러기에 소망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분. 어제 종교다운 데서 뭐 유교, 불교, 가톨릭교 전부 다 신으로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거는 여러분 종교다운 데 아주 나쁜 사상이에요. W 사상. 내가 이 사상을 해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때 이걸 강조해 듣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천하의 구원을 말할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산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부인 이 주님이 말씀한 이 성경은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제가 이번에 와서 저 신나는 게 많아요. 저는 또 이 신문사 5개에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그 인간 스토리. 인간은 다 만나니 드라마예요 드라마 오늘도 오신 목사님도 드라마고 나도 드라마고 정명찬 목사님도 드라마에 대해서 뭐 CTS 제가 CTS 방송 대표이사 했어요 CTS 다 나와서 저 누가 그때 막 박수치고 격려해 줬는데 네. 목사님 그게 산소망은 아니죠? 네, 아니라고 나도 CTS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 그때뿐이라 오직 예수밖에 없어 믿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번에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여러분, 제가 이발행 가자 염색 좀 했습니다. 예? 여러분 만난다고. 염색에 있는 분이 제가 30년 전에 만났던 이발소 아저씨인데 찾아갔어요. 이분 어떻게 살아 물었더니, 지금 80세래. 80세인데, 부인이 뭐 일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뭐고 불교 신자냐 하는데 묵주라 천주교 신자 다녀. 응?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발하러 올게 하고 며칠 뒤에 가서 이제 닦으면서 내가 전도를 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소망인데 예수 믿을 구원 받습니다. 전했더니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성당에 나갑니다 그래요. 어 그래요. 그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냅니까? 아침에 영감 할머니가 자고 일어나면 성경책 딱 펴놓고 성경을 쓴대요. 오늘 쓰는 성경이 뭡니까? 내가 여기 사진 찍어놨어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까지 쓰고 누가복음, 그 사람 누가복음을 쓰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할머니는 이랬대요. 우리 할머니는 이 손이 떨려갖고 잘 못해갖고 필사본에 밑에 점을 찍어놨는 거 습자지인데 습자지면 거기에 따라서 쓴대요. 복받았죠. 물론 가톨릭은 천주교 우상 섬기고 신부에게 뭐 제고백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은 제가 미국에 우리에 잠시 나왔던 장로님인데 이번은 미국 교회에 사찰 집사님 하시죠. 미국 교회를 관리하고 사는데 이분이 80이 넘었는데 한번 집에 갔더니 목사님 한번 보세요 하고 이렇게 두꺼운 것을 내놨는데 영어로 성경을 썼는 거예요. 어, 참 안 놀라시네. 할매가 영어로 잘 써. 그래서 This is a book, This is a Bible. 영어를 모른대. 목사님 나 영어 몰라요. 올도 모르고 예수도 몰라 영어로. 그런데 그림 그리듯이 성경을 뺏겨가지고 거의 구약 성경 다 마치고 신약 성경 쓸 때 내가 봤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참 귀하구나. 이분들은 소망이 있으니까 성경을 쓰는구나. 지난주에 아주 재미난 교회 내 동기 목사님 교회 갔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어? 우리 수리 형제들 잘 들어요. 자, 여러분 손자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뭘 주는 거예요? 성경을 적은 쪽지 하나 하고 돈 3,000원을 주고 목사님 앞에 제가 중얼중얼중얼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뭐하나 물었더니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중학교 오늘 입학합니다. 지난주 초등학교 월서 초등학교 졸업하는 아이인데 매주마다 목사님이 주는 성경 암송을 해서 일주일 후에 와서 목사님이 암송을 하고 돈 3,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도 땡 잡았습니다. 3,000원 얻겠어요. 배 목사님 나도 에어텔을 줄라니까 아니 목사님 주지요 이러더라고. 자, 너무나 놀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불행해요. 가정사정은 이야기하지 못해요. 이 할머니는 저 용궁인가 영주 쪽에 거기서 너무 가난해서 공부 저 식모살이 하면서 공부하려고 부천에 어릴 때 삼촌집에 갔는데 거기다 잘 안되고 이렇게 돼서 대구의 염색공장 방직공장에 다니다가 이 신랑을 만났는데 이 신랑도 예수를 안 믿어서 참 골치 아프게 살아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도 이렇게 어렵게 돼서 이 마음이 막 얼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거 막 꽉 맥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손자 하나 이놈이 성경 외우고 어려울 때 성경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 삼고 살아가는 보니까 이 권사님이 막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제가 미국에 한 목사가 막 사진 찍고 신문에 낸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빡 돌아가고 그날 짜장면 사주더라고요. 짜장면. 오늘은 정병재 목사님 나한테 붕어빵 사주기로 했어요. 붕어빵. 예. 그래 뭐 차 위에 딱 올려놔서 기계를 오나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붕어빵 좋아하신다는데 기계 올려놓을까요? 아, 아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주고 뭐 오늘 선을 준다냐 그러면 구워주면 좋지요. 안고 많이 넣어주세요.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붕어빵이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에 보고 이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계 못하고 하면 막 반서도 하겠는데 그렇다면 중요합니다. 하늘의 산소망을 가진 우리들 여러분 인사 우리는 산소망이 있다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는 산소망이 있다. 자 우리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 귀한 우리 아름다운 우리 목사님 자녀분들 이제 산소망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업이 있다. 유업이 그 유업이 뭐냐 성경을 봅시다. 자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있다. 이 유업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업이라는 말로 되어 있고 상속이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빚을 상속받았습니다. 빚을 살고. 우리 와이프는, 와이프 아기도 이야기 안 하지만은, 잘 나가는 집안인데, 처갓집이 다 이래갖고 오빠들, 오빠를 다 들여, 우리는 목사고, 우리는 또, 뭡니까, 미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상속 포기서 결혼할 때부터 서울에서 했습니다. 예. 뭐, 대구에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아내가 어머니 남은 거,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구심에 보살로 있다고 예수 믿었거든요. 마지막에 예수 믿었고 세례받고 그래 갔는데 저보고 정서방 뭐 뭐도 괜찮고 뭐도 목소리도 굵고 괜찮은데 그 목사 가운 버리고 판사 가운 입으면 안 되나? 유학 간다 그러니까 유학 가지 말고 그냥 거기에 유학 가더라도 하얀 거 덮었으면 안 되느냐? 하얀 거 뭐 의사 되면 안 되겠느냐? 목사 그게 아이고 이발사 다음에 목사인데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마지막에 예수 믿고 난데 어머니가 다 이제 재산 분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이미 재산 분 다 됐으니까 나머지 남은 게 집안채였어요. 근데 여기 우리 막내 딸 이름 우리 와이프 이름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오빠들 우리 거 챙겨줘서 그래서 오빠들이 좋아서 우리 와이프 목을 조금 챙겨줬어요. 근데 그 목을 가지고 필리핀의 두마게띠라는 지역에다가 어머니 이름 한자, 아버지 이름 한자 따면은 인자가 돼, 인자. 인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인자 아닙니까? 이름 따면 이규인, 그 다음 우태자, 인자. 어머니 아버지 이름도 따면서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그 교회당을 지어서 4월 달에 완성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교회당도 썩어요. 벼락치고 지진하면, 지금 지진하면 다 없어져요. 그러나 산 소망이 뭡니까? 어머니가 보살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하늘 천국 가서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 생각하니 산 소망 아닙니까? 그날 우리 어머니 만나고 생각하니까 산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작다.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산소망. 이 땅에 소망, 그 일시적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소망 놓쳐도 그거는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잘 되든 못다 이 땅은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이고 없어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부활을 입은 우리들, 중세한 우리들은 영원한 하늘의 기업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이기 때문에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께 내가 나중에 참 붕어빵 하나 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읽은 성경에서 제가 모르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때 고민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 왜 선하신 하나님, 오늘 오후 설교인데 오늘 오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까? 참 저도 말은 뻔질하지만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목사님도 아픔이 있고 정병창 목사님도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고린도 전서에 내가 뭐에 확 꽂혔냐면은 오늘 고린도 후서에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때까지 내가 안 보이고 오늘 확 보이는 거예요. 오늘 확 꽂혔는 거예요. 꽂힌 게 뭐냐면은 13장 4절에 약함 하심으로 주님은 강함을 되었고 약함으로 주님이 능력으로 살아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병들었을 때 안 걸렸을 때 내가 어려워지고 뭐 교회가 힘들고 내가 우리 자녀들이 뭐 고통당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럴 때 약할 때 안 될 때 잘못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라. 왜냐하면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거라. 온전하게. 그 다음에 11절에 온전하고 위로하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가 함께 하니라. 오늘 통동할 때 내가 확 꽂혀버렸어요. 여러분들 내 지금 이 마음을 몰라. 내가 지금 이때까지 고통, 이때까지 내가 의문을 던지는 건 제 연구 주제가 뭐냐면 왜 선하신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터키
두루께에 거기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렵게 되어지고 왜 내 개인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명한 C.S. 루이스의 The Problem of Trouble이라고 고통의 문제라는 유명한 책에서 나오는 주제인데 제가 신학과 공부 교수 박사였어요. 그래 이게 박사들도 해석 못하고 박사는 밖에서 죽을 사람이야 석사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최초의 석사학위 받은 사람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병찬이는 아는 것 같고 아는 사람은 모르는 것 같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의 산소만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산소만 이 땅에 가졌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1장 자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성경에 그러므로 중요해요. 항상 그러므로 나올 때는 앞에는 은혜 뒤에는 우리의 책임을 물어요. 로마서도 보면 10장까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그러므로 산제사를 드리라 나온 거예요. 모든 성경에 다 그래 돼 있어 서신서는.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하 근신하라.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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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나와요. 17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근신하라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조심해라. 기찻길 달릴 때 철도를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에? 고기가 여러 농에서 어항이 티 나면 뭡니까? 죽지 않습니까?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진로의 궤도 안에서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저는 이거 우리 아내한테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는 영광이죠. 영광은 거룩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데 거룩입니다. 거룩 뭐 넥타이 잘 메고 양복 하얀 게 있고 거룩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화날 때 참고 미워할 때 사랑하고 내 것 챙기고 싶을 때 나눠주고 예수님이 가신 모습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이루는 삶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예, 오늘 오실 때 목사님 그런 질문 목사님 신학적인 질문인데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찾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또 목사님 질문하듯이 큰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입니까? 나는 그랬어요. 큰 교회당도 작은 교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 교회지만은 큰 교회 안에는 가짜도 많고 엉터리도 많고 인간적인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민교회는요 교회 크면요 변호사들이 많아요. 또 부동산이 많이 오고 또 뭐 그로서리 가게 하는 사람 많이 오고 손님 끌려고 그 사람 목적은 예수가 아니에요. 장사로 오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한 명이 성전이고 그 성전에 계신 예수님과 예배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산소만 간 사람은 이 물질주의 가치관을 버리고 인본주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속주의 가치관을 버리고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요 오늘 정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울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병찬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는데 제가 마지막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하는데 오늘 새벽에 2시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교단의 리더로 있을 때 전남 영광군 영산면에 간 적이 있습니다.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가면은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염산교회. 자, 이 염산교회입니다. 염산교회인데 지금은 이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아름답게 교회당을 잘 지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괜찮습니다. 70년 전입니다. 영광이라면 영광굴비 나는데 알죠? 영광굴비. 아이고
우리 저 목사님이 우리가 장로님 데리고 맛있는 데 많이 가시고 권사님 많이 하신데 그때 나도 곱살이 낀 가지고 있어. 다음에는 영광군 가시면 영광 굴비상 그때는 5만 원인데 이 전라도에 음식이 많잖아요. 여기 샤랜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잊어버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하여튼 막 상다리 부러지도록 많이 차렸는데 먹을 거는 부서 식당이 낫더라고요. 비싸기만 비싸요. 많기는 많아. 많게 많은데 그 동네에 있는 그 군에 있는 영산면에 있는데 70년 전에 남로당이 거기에 지배를 했어. 그 전라도 사람들은 낮에는 간첩 아니 낮에는 간첩 아 낮에는 우군 밤에는 간첩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우리 지역 감정 가지면 안 돼요. 다 대한민국인데 그런데 그 지역 감정 경산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데 그때 남로당 김상룡이라는 공산당원들이 거기 유격대를 조직해서 반란을 이루려고 그런 때에 그 동네에서 77명이 순교했습니다. 77명이 돌에 맞아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고 죽창에 찔려 죽고 새끼줄에 돌을 이겁니다. 이거 새끼줄에 돌을 메어서 바다 속에 끌어안치면은 숨을 못 쉬고 헤엄을 못 치겠어 물 속에 가라앉아 죽이는 일을 했는데 77명인데 그때 김방호 여기에 이 교회 염산교회입니다. 이 염산교회 목사님이 김방호 목사님인데 미국 스파이로 모여서. 가족들이 8명이 다 몽둥이로 순교당했습니다. 개 패듯이 몽둥이를 맞아 죽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77명이 죽었고 그 동네에 잘못했습니다. 그 동네에 194명이 죽었는데 교회 성도들 77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열 77명이 안 돼. 여러분 다 그때 말하고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도 남은 거예요. 그중에 주일학 아들이 28명이 죽었는데 하루아침에 22명이 돌에 매달았고 거기에 설도항에 내가 그 안에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 매다는 이 돌멩이를 내가 그 교회에 담아 있어요. 매 달면서 하나님 옛날에 우리 성도님 이렇게 숨겨있는데 회개인 적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말씀하기를 감동으로 너는 그 돌도 매달을 자격도 없다 이놈아 그러시다. 그분을 순서인 거예요. 그래 죽었는데 하루아침에 22명이 물속에 빠져 죽었는데 박기덕이라는 권사님의 손자 옥자 15살 옥자의 덩어리 입은 마자 이름도 이쁘다 옥자 마자를 얻고 막 공산당들이 죽이려 그러니까 이 언니 15살이 무슨 철이 있겠어요. 마자야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단다. 천국 가니까 울지 마란 말이야. 이 나쁜 새끼들이 두 아이를 목을 잘라버렸어요, 칼로. 그래야 목을 잘라고, 그거를 그 솔로항에 던져버렸습니다. 신문에 치면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때 때마침 김방호 목사님의 둘째 아들, 김익 전도사인데, 어디 딴 데 갔다가 아마 어머니 친정집인가 갔다가 용케 8명이 몽둥이로 죽을 때 살아남았는데 그때 11살이었대. 그때에 이 김방호 목사님 둘째 아들이 김일이가 전도사 돼서 이 교회 4대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부임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인 저 남로당 잔재기들 우리 교회를 지고 우리 이 영광군의 194명을 죽인 저 원수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살아갑시다. 그때 11살짜리 아이 김조남이란 아이 보고 너희 할아버지 어디 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갔어? 그랬더니 나는 몰라 죽여버려!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 아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갈 테니 죽이면 죽으세요. 그래 그때 성도님이 목이 베어서 잘리고 가는 그 순간에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다 같이 생명길 생명길 대단히 은혜로다. 목사님 이제 시간 있으면
염산에 한번 가시, 미국은 못 오더라도 염산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삼남매, 우리 모든 여러분 손자, 손녀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승리하시고, 연세 많은 분들, 또 은퇴하실 장로님들, 은퇴하니까 뭐 이제는 우리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천국 바라면서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내게 주실 상급이라. 디메도서가 바울이 순교당했잖아. 바울이 순교당했잖아요. 바울이 순교당한 곳에 내가 로마에 갔었어요. 바울 참수 기념관인데 바울이 목이 잘렸거든요. 목이 떼골떼골떼골떼골 굴어서 세 번 굴려서 딱 했는 곳에 전설입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샘이 솟아서 거기에 보면은 샘물을 만들어 놓고 그 교회는 목이 없는 몸만 있는 교회 이름인데 바울 참수, 바울 순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선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듯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서교회에 와서 산소망이라는 베드로 전서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자꾸 이 땅에 있는 것 추구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산소망이처럼 착하고 삽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혼돈시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소망은 하늘에 있고 부활이요 하늘에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영광으로 종기의 관을 씌울 그날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근신하고 믿음을 지키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거룩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